내 믿음이 어떻고, 뭐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아니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건 아주 빵 부스러기에 해당돼요. 진짜 알맹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주 신법이 있어요. 그 믿음이 신법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되게 얄팍하게, 하찮게 쓰이는 걸 보고 제가 답답해서, 성경에 보시면, 한점 의심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건 이미 하느님이 이루셨군요고 감사하면서 얘기할 정도는요, 그걸 흉내내는 기도는 있는데, 진짜 한점 의혹 없이라는 건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하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죠. 그 부자 청년한테. 다 팔고 와. 다 팔고 오면 영생 얻게 해줄게. 너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한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뭐 여기 낙타, 원래 낙타가 아니라 뭐 이렇게 굵은 이런 줄이다. 아무튼 통과하기, 둘다 통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바늘귀를,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그러면 뭔가 하나만 소유만 해도 저렇게 못 간다면, 그런 식이면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요. 제자가 하니까 사람은 못 하는데 하느님은 할수 있다.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인간적 노력으로 여러분이 재산을 다 팔아서 넘긴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그 청년이 예수님 말 듣고 진짜로 정말 팔기 싫은데 영생을 일단 얻고 보자. 돈은 뭐 내가 많이 누려본 것 같다. 혹시 팔아서 진짜 막그 송곳으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아, 무릎을 찌르면 안 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팔았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바리새파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원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욕먹었는데, 지금 교회 분들은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국을 노려하고 예수님과의 친교를 자랑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들로. 하느님이 하시는 걸 몰라요. 하느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마저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내요. 포장해서 만들어. 하느님이 진짜 하셨다면 그분의 인격을 바꿔놨을 거예요. 삶의 차원을 바꿔놨어요. 그런 맛을 누렸다고 제가 고백하는 걸 제가 설교 중에 잘못 들었어요. 들어보면 소소한 빵 부스러기를 계속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우리 집에 우박이 떨어졌어 하면서 한 요만한 거 들고 나와서 자랑하는데 누군가 이만한 거 들고 가면 기절하겠죠. 우박이 저렇게 클 수도 있나 하듯이 본인들이 받은 그것도 엄청 귀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근처에 가서 얻은 어떤 부스러기가 맞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그냥 여러분, 그, 영혼을 아주 그냥 개벽시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기도 부족하고, 개벽시키는 거예요.